그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면 세력을 볼 때는 일간을 뺀다 그랬어. 그렇죠? 우리가 세력을 볼때 일간을 뺀다 그랬어. 근데 연월주에 이렇게 세력이 강하더라도 요 놈들을 대표하는 요 놈이 허투해버렸지, 시에. 그렇지? 응? 여기 연월주에 강하더라도 요 놈들이 여기 허투하면 얘들을 얘가 대표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쇠가 무슨 쇠를 제압해야 돼? 요 놈들을 대표하는 요게 여기 허투했으니까 목화가 뭐를 제압해? 금수를 제압하면 된다, 이 말이야. 목화쇠가 금수쇠를 제압한다. 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을목. 을목인데, 을목. 을목은 지지에 뿌리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을목은 이게 뭐야? 활목이야, 활목. 살아있는 나무에 꽃이 피야 되죠.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는 꽃이 피야 돼. 왜? 을목이 지지에 뿌리가 있고 수혜생을 받죠? 그다음에 이 수는 강해. 왜? 금생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 이두 가지로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세력은 뭐야? 이거를 보고. 또, 이거는 뭐야? 식상이 식상. 그렇죠? 식상이, 상과 식상이 뭐야? 활목이다. 이렇게 보면, 활목. 식상이 활목이다. 이 사주를 보면, 이렇게 식상관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사주에 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재가 없지. 재가 없으니까 뭐가 재야? 식상이 재야. 이게 천간에 상관이 뜬놈은 싸가지가 있다 없다.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근데 이놈은 싸가지가 있어. 왜? 을경합으로 상관을 제압했죠. 원래는 싸가지 없는 놈인데 상관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 식신이 있으니까 심상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다음에 그러면 식상이 재가 되면 뭐라고 했어? 식상이 재가 되면 식신생재격이라고 했죠? 식신생재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기업.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기후를 이렇게 우리가 천간과 지지가 생관계일 때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 대상이라고 했던 대상. 이 대상일 때는 이 대상 관계를 살펴보라고 그랬죠. 살펴보니까 요거는 인이고 관이야. 관인인데 이게 주의하고 관계가 있느냐를 봐야지. 주의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대상은 내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본다. 이렇게 항상 생관계일 때 항상 대상인가 대상이 아닌가를 꼭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인술합화로 변했지. 인술합화로 변하니까 바로 식생재 사주가 된 거야. 이 사람은 식생재 사주다. 그 다음에 요건 뭐야? 목화가 금수를 제압한다고 그랬죠. 목화가 금수를 제압하는데 요거는 목화쇠가 내 거지. 인해합하는 거야, 인해합. 인해합도 이건 뭐야? 목화가 금수를 제압한 거죠. 합의로. 근데 뭐가 깨졌냐면 여기에
이 평화가 깨져서 좀 안 좋아. 이게 돈은 벌어도 평화가 깨졌으니까 요것도 좀. 평화는 뭐야? 재니까, 그렇죠? 아버지도 되고, 어? 뭐 이런 거니까 아버지한테는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합을 하면 이게 깨지니까. 어쨌든 돈 벌으면 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긴다. 근데 록이, 이건 록이잖아, 록. 록이 재가 된 거니까. 합하면 이게 재니까 요거 합하면 뭐야? 요것도 재죠? 록이 재를 취하는 거다. 이렇게도 본다. 그 다음에 여기 유술천 했다. 유술천. 술토가 뭐를 제압했어? 인성을 제압했죠. 술토는 뭐야 이게? 관이면서 뭐야? 재고죠, 재고. 관이 인성을 제압하던, 재고가 인성을 제압하던 뭐 하는 사람이야? 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창기에 뭐를 했어? 직장 생활했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인해합이니까 연월주, 이게 재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연월주에 있는 재가 나한테 들어오면 뭐라고 그랬어? 봉급쟁이라고 그랬잖아, 봉급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봉급쟁이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겠어?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모 관계를 보면. 부모 관계를 보면, 일단은 부친과 모친이 있는데, 부친은 관이나 뭐라고 그랬어? 관. 관이나. 재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을목이나 인목은 뭐야, 이거? 식신이죠, 식신. 그렇죠. 을목도 상관이죠. 그러니까 뭐야? 을해가 이게 모친이 되는 거야, 모친. 인해도 뭐, 인도 모친. 이게 모친. 부친, 부친은 기우. 이 기토, 기우가 관으로 이때는, 부친이 되는데, 요 술토 속에 뭐가 있어? 정화가 있죠, 정화. 물론 이제 정화가 여기까지 이제 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부친은 뭐냐면, 술중 정화가 실질적인 부친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부친이 자기 방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렇게 부치, 서, 이게 부성이죠, 이게. 성이, 여기는 궁이고, 그렇죠? 부성이 부궁에 못 갔으니까. 부성이 부궁에 못 가면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성이 모궁에 못 가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고, 부성이 부궁에 못 가도 아버지가 자기 궁을 못 찾아가니까. 혼인관계에서는 처성이 처궁에 못 들어오면은 뭐야? 그건 애인이고 이거 처가 아니죠. 그러나 부성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 이 세상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버지가 아버지 궁에 못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럼 해가 로기로 또 이게 식상이나 록은 뭐라고 그랬어? 모친이라고 그랬죠. 모친이 인에 합해서 요 인중 뭐가 있어? 병화가 있죠. 병화가 있다. 인중 병화. 그러니까 술중 정화는 우리 아버지인데 일찍 돌아가셨고, 인에 엄마가 또 합했죠. 엄마가 합했으니까 인중 병화는 뭐야? 두 번째 아버지야, 두 번째. 엄마가 재혼해서, 엄마가 재혼해서 두 번째 아버지인데, 나하고 같이 붙어 있고, 엄마하고 나하고 합했죠. 나하고 엄마하고 합했죠. 또 아버지는 여기 나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나는 누구하고 살아? 엄마하고. 엄마하고 사는 거, 엄마의 두 번째 남편하고, 우리 새, 요, 그러니까 인중 병화는 요건 뭐야?
새아빠지 새아빠. 어?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 새아빠하고 살고 우리 진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속에 이제 부친 모친 이런 걸 찾으면 바로 이런 속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속속들이 정통명리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왜? 인성이 엄마니까 이게 엄마로 본단 말이야. 이게 원래는 기정이니까 이게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엄마로 본단 말이야. 인성을. 그럼 그렇게 보면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이게 엄마 아버지 부모 관계가 하나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명리는 기본적으로 이 이론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 끝으로 이제 아까는 이제 식신의 심정은 뭐라고 그랬어? 온화하고 좋다고 그랬지. 근데 상관의 심정은 상상력이나 표현력은 아주 대단한 거야. 이 식신보다 더 강해.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반역정신이 있어. 그리고 승부욕이나 이 생동감이나 이런 게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하고, 상관은 좀 그 너무 과감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만 불손하고 방탕하고 막 그래. 상관이 그러니까 상관이 이 청간에 뜨면 특히 더해. 근데 요 사람은 다행히 을경합으로 상관이 날라갔지. 이럴 때는 괜찮아.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 사람 심보가.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신은 좀 이렇게 온화한 일반적인 어떤 사고력을 의미하고, 상관이라는 것은 좀 독특한, 특출한, 요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도 아주 독특한 기술. 그런 게 이제 상관이야. 그래서 상관이 식신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상관은 어떻게 해야 돼? 때려잡아야 돼. 때려잡아야 돼. 상관을 때려잡지 못하면 그게 나쁜 쪽으로 그걸 그게 표출되는 거야. 같은 거지만 제압이 됐을 때는 좋은 쪽에 그런 아이디어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못 잡았을 때는 통제불능이잖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상관을 통제하면 좋은 면으로 가는데, 상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주 그냥 그 나쁜 정신, 반역 기질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싸가지 없는 걸로. 한마디로 뭐야? 싸가지 없는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식신과 이 상관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하고, 다음에는 이제 관성과 우리가 재성, 식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비겁이나 뭐 이런 거에 비겁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쉬겠습니다.